예선 때 참 노래를 잘하셨다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많이 긴장을 좀 하셨던 거 보죠? 네, 그렇죠. 네. 사실 뭐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부끄러움을 좀 없앨까 해봐서 나왔는데 네. 여전히 부끄럽네요. 노래를 막 하시면서 어떤 뭐 생각들을 좀 하셨는지요? 아, 실수 안 하고 빠져나가기. 아, 그러셨군요. 네. 그리고 이제 뭐 희망이 있으면 본선에 한 번 더 나가서 저기 계신 분을 한 번 더 뵐 수 있으면. 아, 예. 자, 과연 우리 박갱복 씨는 판정단들에게 별을 몇 개를 받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. 판정단 여러분, 별을 주시기 바랍니다. 두 개의 별을 받으셨습니다. 지금 어떠신지요? 뭐 할 수 없죠. 어떡할 겁니까? 조금 서운하기도 하세요? 아니, 전 그러네요. 그래요? 그래도 우리 심사위원, 우리 판정단들 또 이렇게 심사를 들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자, 강진 씨. 지금도 부끄럽습니까? 남 앞에서 하면은요? 조금 그렇기는 하죠. 얼굴도 좀 화끈거리고요. 네. 예. 목소리도 좋고 다 발성도 좋고 한데 예, 박자가 좀 아쉽고 부끄러움 빨리 벗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저는 이제 그 강진이 형님하고 어린 시절에 야간업소에서 사실 돈벌이를 좀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개인적으로 형님이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세요. 정말 좋아하십니다. 이 노래 참 많이 불렀어요. 예, 조금만 저 강진 씨. 대동강아 대동강아 내가 왔다 을밀 때야 내가 왔다 한 세월을 묻어 이제 맥주 다섯 병 더 추가요. 아, 진석 씨 진짜 이 노래를 많이 불렀었군요. 예, 예,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사실 바른 자세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거든요. 노래 자체도. 그래서 근데 거의 지금 우리 선생님은 지금 동네 산보 나오듯이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서 노래를 하시니까 사실 박자도 약간 거기에서 이제 그 좀 그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바른 자세로 하시는 그런 버릇을 조금 그 몸에서 좀 연마를 하시면 정말 목소리는 선천적으로 타고나신 분이거든요. 그래서 그게 좀 감사합니다. 안타깝습니다. 사실. 의색에서 예. 이제 왔다 갔다 좀 하시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지금 이제 심사 지금 판정단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? 뭐 앞으로 노래를 잘하겠다면 입이 말랐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겠죠. 그래요? 아니 그래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분은 어떻게 여기 실버스타 코리아를 나오셨어? 저 이게 아 이거 못 나올 텐데 이런 성격으로. 아니 뭐 부끄럽다고 해서 뭘 못 사는 건 아니죠. 네. 부끄럽다는 거지. 부끄럽다는 거. 부끄럽다. 부끄럽다라는 노래 한번 갖고 나오시면. 오늘 박갱복 씨 네. 67세의 이런 도전 정말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판소리를 좀 배워주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판소리 네, 그렇죠. 조금만 좀 들려주세요. 조금만 들려주세요. 민요를 할까요? 아니면 아무거나 아무거나 잘하시는 거 잘하시는 거 꿈이로다 꿈이로다 모두가 다 꿈이로다 너도 나도 꿈속이여 이것저것이 꿈이로다 깨려하는 꿈은 진석 씨가 봤습니다. 이어서 자 아따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 집에 있는 마누라한테 물어보자 활초장화 초장화 초장 초장화 간장 송장 된장 아, 진성 씨와 우리 박갱복 씨 아주 멋진 나옴 아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. 오늘 도전 고맙고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